오늘 다크호스 선수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윤희나 선수가 두 타 줄이면서 다시 단독 1위로 나서고 있습니다. 10언더파에는 21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. 가장 많은 표는 12언더파를 받은 선수들이 서로 간식까지 나눠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같이 굉장히 무더운 이번 주 선수들 수분 공급, 에너지 공급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. 10번 홀 파포 홀이고요. 자, 덥다 보니까 갤러리 분들도 다 그늘을 찾아서 좀 선수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임진영 선수는 또 얼음찜질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클럽하우스의 선수들을 위해서 이 아이스백 채워놓을 수 있게 이 얼음통들도 매일 또 준비를 하고 있고.